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영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우짜란 아이들 적심 좀 해줄까 합니다. 요 마커스는 깍지 때문에 또 적심을 해서 여기다가 심어준 건데요. 이제는 뿌리가 또잘 내려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큰 건데요. 근데 너무 이렇게 우짜라서 적심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적심한 얼굴은 여기 있어요. 이건데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뿌리 내려서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에는 적심 좀 해줄까 합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웃자랐죠? 그래서 마커스인가 봐요. 마커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한 건데요. 아이고, 이렇게 막 따글따글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여기서 적심, 웃자라서 적심을 해준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자구들이 엄청 올라오고요. 얼굴 하나에 자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나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올라오지는 않고요. 그냥 이게 하나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하나가 엄청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가지고. 적심 좀 해줄게요. 여기 좀 조그만 아이들은 한번 적심 해줬던 아이들인데 또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와서 또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거 해줘야 될까 봐요. 너무 웃자라서 여기 입장을 안 떼어내고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적심해도 될것 같아요. 밑에 만큼. 이 아이들 또 해줘야 될 건데, 이거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웃자랐어요. 엄청 이렇게 웃자라네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좀 커서 해주려고 했는데요. 좀 야리야리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웃자라서, 이게 뭐야. 이 정도만 조심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적심 한 거는요. 좀 너무 이렇게 심어줄 수 없을 만큼 너무 입장이 따닥따닥 붙었죠. 이렇게 생장점
안 없어지게 잘 떼어서요. 또 입꼬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해야 될것 같아요. 해가지고요, 일주일 정도 말리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심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하루 정도, 그 정도 그냥 저는 말렸다가 심어주거든요. 그냥 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하루 정도 나눴다가, 예, 심어주면 되고요. 그냥 배양토에다가 심어주면 됩니다. 이거 한엽송록도 이렇게 엄청 못 자랐어요. 이게 햇볕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못 자랐어요. 이것도 데려온 지는 몇 개월 됐는데 이렇게 옷자락이만 하네요. 이렇게 한번 적심해 줄게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서요. 알려주시면 됩니다.